자, 8번. 영구가 보여주기를, 그치? 영구가 보여주기를, 뭘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란 색깔 칠하고요. 자, 가로 열고 닫고, 요렇게 해서, 무슨 연구, 어디에서 연구를 했냐 하면, arrange of 하면은 다양한이란 뜻이야. A variety of. 다양한이란 뜻도 있고요. 1번, 2번, 1년의 라는 뜻도 있어요. 1년의. 자, 1년의 조금 써볼게요. 중요한 단어들을 쓸게요. 어, 시리즈. 이거는 다 아는 거죠? 1년의. 어, 체인 오브 1년의. 다음에, 어, 좀 어려운 단어. 플레소라. 오브. 얘가 플레소라가 과다, 과잉, 이런 뜻이야. 자, 다음에 또뭘 쓸까? 어, 뒤에 빠가, 빠, 막대기가 어떻게 온 거야? 분노를 한 거야. 어제 비 오는 거 보니까, 그치? 막대기 같은 비가 분노해서 막 쏟아지죠? 레이지, 빠가 레이지, 화가 났나요? 어, 배러지. 베어리지 일제 사격이죠, 얘가. 일제 사격. 바바바바 막 쏘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뭐 세례. 교회에서 세례가 아니라 그죠? 박수 세례를 받았다.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럴 때 쓰고 다음에 어 호스트 오브 어 레프트 이거 쓰지 말자. 자, 요것만 일단 쓰고요. 요렇게. 요 정도 쓰면 될것 같아요. 그죠? 1년에. 이게 다 공통이 뭐야? 어죠. 어죠. 우리가 명사 하나만으로 설명할 때, 물론 여기 이제 동명사 써도 되겠지만, 명사 하나만으로 설명할 때, 오브를 씁니다. A. 무슨 A? B라는 A. 그래서 앞에 있는 A라는 명사를 한정하기 때문에 더를 쓰죠. 그런데 만약에 어를 썼다면 그냥 많은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뒤에서 한정한 게 아니잖아. A lot of, a number of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죠? 한정한 게 아니니까 일단 많은 하세요. 물론 더 쓰는 경우도 있어요. The battery of books 이렇게 할게요. 야, 책에 배터리가 있어요? 말이 안 되면 다 많은이야. 알았죠? 뭐 배터리가 많은 뭐 이런 거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어 스쿨 오브 PC 뭐예요? 물고기들의 학교? 학교 무슨 학교? 물고기 학교. 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약간 그럼 비슷한 다 물고기 학교 다닐 수도 많은이야. 있죠. 선생님, 스폰지밥 보세요. 물고기 학교 다녀요. 알았어. 너가 나중에 물고기 학교 만들어.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일단은 했고요. 색깔부터 칠할게요. 아이고. 자,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빨간색 들어와라. 자,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냥 읽으니까 틀리죠. 일단 첫째, not only but also가 나오니까, 어, 우리 아까 한 거네요? A는 그쵸? 당연하고.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면 A는 당연하고 구정보, B조차도 B를 B를 강조한다. 강조하는 거야. 해석은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라이팅을 할때 A 대 B는 반드시 5대 5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one of the 수명 다. 복수명사. 그쵸? 얘는 뭐예요? 내가 하지석 선생님이 제일 영어를 잘 가리켜. 그러면 조카 할거 아니야. One of 근데 the best. 제일 잘 가리키는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명이야 라고 하면. 그치? 그래서 얘는 겸손의 표현이야. 최상급을 써야 되는데 최상급을 겸손으로 쓴 거란 말이야. 겸손하게.
자, 그럼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얘는 무조건 최상급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쓰면은 주제문이란 말이야. 최상급을 썼다는 건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딱 나오자마자, 주제네. 잘 읽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재진술로 바꿀 때는 절대로 최상급으로 바꾸면 안 돼요.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잘못 읽었냐 하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제약, 제한하는 게. 우리가 제한하다, 제약하다 할때 유명한 단어가 있죠. 커브가 있죠. 그쵸? 에세이에서 많이 봤어요. 커브. 커브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억제하다죠. 억제하다. 우리 같은 말 뭐야? 컨테인이잖아. 선생님, 컨테이너 뭐예요?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뭐야? 용기잖아. 이 용기 안에 집어넣어 놓고 뚜껑 딱 닫아버리는 거야.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 가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나온 거죠. 투 커브 코로나 바이러스. 커브, 억제하다. 자, 커브. 그냥 커브길 생각하면 돼요.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계속 가야 돼요. 줄이고 억제해야 돼요. 억제해야겠죠. 뭐 이러면 돼요. 원래는 연석이라는 뜻이야.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사람 지나가는 거, 보도면, 요 사이에 요돌 있죠. 그죠? 그죠? 그 커브길 가면은 커브길에 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명사로 쓰이면 연석인데 그 뜻으로는 안 나오고 억제하다 별표하고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죠. 자, 칼로리 제한은 감소합니다. 메타볼릭 비율을 감소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읽을 때 뭐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읽어야죠. 칼로리를 감소했더니,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거. 두 가지 일이 벌어지더라. 1번, 2번. 지금 파란색이지만, 지금 파란색이지만,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얘가 뭐야? 메타볼릭 하면은 신진대사율이라고 하면 돼요. 신진대사율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안 찌겠죠? 두 번째, 이거는 당연하고. 자, 키 포텐트, 중요한 미안해, 컴포넌트, 구성 요소죠. 중요한 구성 요소. 어디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 뭔지 모르겠어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를 감소시킨다. 자, 그러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커브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하는 구성 요소를 감소시킨다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맞죠? 이렇게 딱 잡고 가야죠. 어디에서? 세포 수준에서. 눈에 안 보인다 했는데, 세포 수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눈으로 볼수 없다 이거야. 자, 근데 그건 이제 부연 설명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노란 색깔이죠. 자, 그리고 또, end가 있으니까 뭐 5대5로 쓰고 싶으면 5대5로 쓰든지. 하지만 노란색은 최대한 짧게 써야 돼. 알았죠? 자, substantial, 상당한, 상당한, substantial, 쓸게요. 상당한, substance에서 나온 거야. 물질에서 나온 거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실질적인 거죠. 실질, 실제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서, 스,
ten, she, eight가 substantiate, substance, 물질이야. 물질은 구체적인 거잖아. 그래서 구체화하다잖아. 그래서 실현시키다. 중요한 단어죠. 실현시키다. in, car, 저게 뭐예요? 소스 스페인 substantiate. S가 두 개인 거고요. SUP 자, 됐죠? 구나. 미안해. 자, in이 붙고 NA, AT가 붙으면 가운데 거 만드는 거잖아요. 동사가 돼서. 칸이 붙으면 바디잖아. 그래서 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바디죠.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중요한 단어니까 필기 잘 해놓고요. 아, 단어들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단어만 되면 토플은 유치원 문제예요. 너무 했나? 알았어. 유치원 문제는 아니고 한 고등학교 문제예요. 됐지?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한 implication. 야, 이게 implicate가 뭐예요? 반대말이 implicit라고 하자. 형용사로. implicit. 반대말이 explicit잖아. 그죠? 풀리가 접다야. 접다. 안에 뭔가를 접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포하는 함축적인이라는 뜻이죠. 함축적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바깥쪽으로 EX 보여주는 거니까 명확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에서 IC가 implicit contrast, EC가 explicit contrast잖아. Not, 눈에 보이는 명확한 대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implication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함축, 암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영향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영향 결과. 그것에 대한 영향은, 이 얘기는 뭐야?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런 얘기잖아. 그치? 영향 결과 하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그냥 가자. 자,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을 가지는데 무엇에 대한, 즉, 무엇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얼굴을 이쪽으로 보내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노란 색깔, 연두 색깔 칠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계속 인과관계잖아. 이게 보여야죠. 인과관계. 또 얘가 뭐가 돼?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신진대사율도 낮아지더라. 산화 스트레스도 낮아지더라. 그래서 그 결과잖아요. 또 인과관계죠. 스타빙 오프한다. 질병과 그 결과. 질병을 뭐 한다? 까이표. 플러스, 쓰고 싶으면 하나만 쓰면 안 돼. 엔드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 쓰든지 아니면은 두 개를 합친 공동된 단어가 있으면 한 단어로 합쳐서 쓰든지. 다음에 뭐야? 장수.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쓸 때.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단 요법이잖아. 일단은 단어 하기 전에 원인과 결과, 또 원인과 결과야.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해봅시다. 빨간, 까만 거로 쓸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C면, 3단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렇게 3단 요법으로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영어는. 수학에서는 되는데요. 수학에서는 되는데 영어 재진술에서는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이거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A가 C로 넘어간 건 틀렸다고. 그치? 그죠? A가 B고 B가 C면 A가 C인 거죠. 아니잖아. 아니라고 영어든 그건 수학이고 나는 재민이를 싫어한다. 그죠? 재민이는 석호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는 법이 지석이는 안 돼. 재민이를 싫어한다. 이게 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뛰어넘을 수 없다고. 됐죠? 수학은 돼요. 영어는 안 돼요. 알았죠?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있어. 끝까지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풀면은 이제 한 문제 틀리면 되죠. 그죠? 오늘 한 문제 자, 여기 풀려고. 스타브 오프.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스타브가 뭐예요? 일단은. 근데 어려운데. Stay with me. 아, 미안해. 스타브. 에이. 오늘 그 스타일. 스타브 그냥 나왔으니까 합시다. 네? 얘 굶주리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야 돼. 굶주리다. 알았어. 굶주리다. 스타베이션이 굶는 거잖아. 근데 무엇무엇이 없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별표. 내가 하는 건 게임 보는 스타벅스 없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여요. 예문으로 하나만 쓸게요. 캐시 스타브드. 애쉬가 없다. 이렇게 써요. 요렇게 해서 무엇무엇이 없는 요렇게 쓰세요. 잘 나오죠? 그죠? 난 돈이 없는 캐시 스타브드. 자, 이런 게또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스트리큰이나 리든 어디에 실려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어디 어디에 시달리는 어디 어디에 찌든 파버티 밥이 없는 거야. 파버티 파버티 스트리큰 이게 뭐예요? 가난에 찌든. 자, 그러면 배드 리든 하면 뭘까요? 배드가 뭐야? 침대. 침대에 찌들어 있다는 얘기는 침대에 누워 있는 느낌이네요. 그쵸? 아픈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한 거. 침대에서만 있는 거야. 네, 저 침대에만 누워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즉 병원에 누워 있는, 그래서 아픈이란 뜻이에요. 아픈. 24시간 침대에 누워있어도 너무 좋지. 그것도 아주 아픈 거야.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프면 침대에 계속 누워 있잖아요. 안 아파도 계속. 갑자기 스타브를 써서 이상한 걸 썼네요. 나이 좀안 아프도 계속 지금 누워있어. 스테이브인데, 그쵸? 스테이브.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스테이브. 스테이브 오프라고 써봐. 스테이브 오프. 얘가 뭐냐 하면, 무엇무엇을 피하다야. 됐죠? 또는 막다. 뭔가 이거 피하다 막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abort 이거 생각나죠? AD, AB 멀어지는 거고 but 턴이니까 abort.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abort가 있죠. abort 피하다 막다. 그렇죠? 이렇게 쓰세요. 미리 방지하다. 그래서 abate 중요한 단어죠. 아, 미안, 스펠링 틀렸어요. 아, abate 포스톨. 자, 봐봐. 자동차 타고 가는데 앞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시야에 방해돼서 사고가 나죠. 그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와이퍼로 에이 에이 하고 비를 없애야겠죠. 앞에 비가 나면 에이 에이, 앞에 비가 내리면 에이 에이 하고 와이퍼로 없애야겠죠. 그죠? 누군가가 막 쳐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막아야겠죠. 그럼 포 앞에 수많은 키큰 사람들이 딱 막고 있는 느낌이죠. 앞에 수많은 키큰 사람들이 앞에 S 씨발이 아니야. 수많은 키큰 사람들이 막고 있는 느낌이죠. 됐죠? 그럼 막다 피하다, 미연에 방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랑 동의어로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핸드 오프 같은 말, 워드 오프. 이 워드라는 게 뭐예요? 병동, 깜빵 이런 뜻이야. 다 막혀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워드워프, 팬드워프 이거 별표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어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봐야겠죠. 그죠? 색깔놀이. 아, 이제 색깔놀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답이 두 개라고 했는데 한 개씩 틀린 이유가 뭘까? 저희의 천재적인 분야 때문에 자, 문제를 푸는 정답은 지식이 바로 A, B 혹은 C, D C하고 D입니다. 말했고 B라고 C하고 D에 C부터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봐볼게요. 칼로리를 어쨌든 감소했더니 빨간 색깔이죠? 그쵸? 자, 칼로리를 감소하면 거기에 질병이 없어지고 장수한다. 이말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칼로리를 했더니 신진대사율과 산화 스트레스 이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not only but also 오니까 5대 5로 쓴거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자, 그래서 파란색 신진대사율을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근데 그건 돕는데요. 뭘 도와요? 그쵸? 여기 다음에 질병, 장수, 연두색 나오세요? 피하는 거. 그쵸? 아주 좋죠. A가 B를 돕는데, 그럼 A가 또 원인이고, A 때문에 B가 잘하겠죠. A가 B를 도우면, 그치? 계속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라도, 그치? 연구가 보여주기를 제안하는 것은, 여기서 moderate는 조절하는 거야. 온화하게. 알맞게 조절하는 거죠. 제한하는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빨간 색깔 나와라. 레귤레이트가 뭐예요? 조절하다, 조정하다죠. 그렇죠? 조정합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이 산화 스트레스 무슨 뜻이야? 파란색이죠. 그렇죠? 많은 동물에서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많은 동물에서. 이게 또 야기시켜요. 그럼 연두색 나와야죠. 더 건강하고 오래된 삶을. 뭐뿐만 아니라 메타볼리즘을 이렇게 할 뿐만. 메타볼리즘이 지금 없어서 답이 틀린 것 같잖아요. 왜? 이거 하나만 썼잖아요.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신진대사율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산화 스트레스 반드시 써야 돼요. 뭐로 연결됐기 때문에 나도 온니 but also로 연결됐기 때문에 분명히 5대 5로 써야 돼. 하나만 쓰면 안 돼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살짝 써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그쵸? 살짝 써주고 있습니다. as well as를 써서. 그치? 그러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 아니 as well as는 어떻게 healthier하고 longer lives하고 5대5가 연결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삽입. 가로 열고 닫으세요. 삽입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D번을 답으로 못쓴 이유는 뭐야? 에즈에레즈가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고. 얘하고 지금 5대5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콤마 삽입에다가 가로 열고 안 닫았잖아. 그러니까 에즈에레즈가 마치 여기 쇼잉 메타볼리즘이 헬티어 롱거 리브즈하고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답으로 못 썼단 말이야. 이건 아주 큰 실수예요. 그죠? 얘는 원래 여기 써도 되잖아. 자, 까만 거로 칠할게요. 얘는 원래 여기 맨 뒤에 써도 돼요. 근데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삽입으로 쓴 거라고. 이게 보였어야죠. 그러니까 기본을 답을 내가 못쓴 이유,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가도 성공이다, 이거야. 자, A번 보자. 연구가 제안합니다. 이제는 뭐 이제 파란 색깔 연구가 제안합니다 하면 안 되죠. 연구가 뭘 제안해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연구가 보여주기를 칼로리와 and 자, and
메타볼릭. 자,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이거 까만 거를 확실해 볼게요. 여기 그린 칼로리와 신진대사가 5대5로 연결할 수 없죠. 그죠?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없어? 산화 스트레스 없잖아. A번은. 그죠? 하나만 쓰면 안 된다고. 두개다 써야 돼. 아, 있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이게 틀렸어. 나오긴 했지만은. 그치? 이게 뭐야, 이거 파란 색깔이죠? 파란 색깔. 감소가 필요하다. 자, 옥시드에 좀 빨간 거 어디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칼로리 제한인데. 그죠? 안 쓰면 틀리죠. 그죠? 이게 칼로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애들 왜 이렇게 리더들을 어디 칼로리가 어디 있어? 써주실 때 칼로리와, 아, 그쵸? 칼로리 제한이 칼로리와 메타네이트 제한은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죠? 아, 답이 아니죠.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게안 되죠. 그죠? 자,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은 보자마자 틀렸죠? 주체가 동물일 수 없어요. 그치? 주어가 어떻게 동물로 갑니까? 주어가 동물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 글이 주체가 동물이라는 얘기잖아. 보자마자 틀렸고요. 질병과 롱거버티. 아무튼 자, 색깔놀이 해볼게요. 자, 요런 것들은 할수 있는 동물은 동물이다.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요건 빨간색이네요. 파란 거 없네요. 들렸다. 틀렸습니다. 네, 좋아. 그럼 여기까지. 자, 이제 단어 빨리 할게요. 아, 맞다. 단어 빨리. 그래서 단어 쓸고 있어. 연습장에 쓰든지 아무 데나 막 쓰세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안볼 거잖아. 그치? 자, 키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이라는 뜻을 좀 알아둬야 열쇠잖아요. 열쇠. 열쇠, 요렇게 1번, 2번에서 열쇠, 해결책, 요렇게 하고요. 그쵸? 그래서, 무엇에 대한 해결책. 요렇게 다시 한번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key to를 씁니다. antidote to를 씁니다. 다음에 remedy for를 씁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 to가 해석이 되죠? 무엇에 대한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to가 해석이 되면 전치사야. 그래서 동사를 쓸 때에는 동명사 써야 됩니다. 동사 원형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동사 원형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안티도트는 뭐야? 해독제야. 해독제. 야, 우리가 독해하면서 뭐 뱀한테 물려서 해독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독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해독제인데 해결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자, 리딩은 주요 아니죠. 그리고 선두적인이죠. 선두적인.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냥 선두적인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 안 써줘도 되죠? 자, 다음에, 루디먼터리. 아, 요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1번, 2번. 기본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또는 기초적인. 그래서 베이직. 토플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다음에 초보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달의. 이렇게 쓰면 미발달의. 아직 발달되지 않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버스틀링은 매우 못생긴이란 뜻이야. 못생긴하니까 요거 생각난다. 컴니는 무슨 뜻이고 홈니는 무슨 뜻일까요? 이 붙여야 돼. 컴니, 홈니. 야, 석호야, 네. 너는 못생겼으니까 집에 있어라. 진짜요? 못생긴이죠. 못생긴. 야, 너는 이쁘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얘는 뭐예요? 잘생긴이죠.
버스틀링은 매우 못생긴 거고, 내추럴 안 해도 되고요. 서브스텐셜 아까 했잖아. 그죠? 그죠? 액추얼 하나만 쓸게요. 실질적인. 해서 액추얼,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액추얼. 아까 필기했기 때문에, 아까 필기 안한것 중에서 실질적인 액추얼이라고 써주세요. 실질적인, 실제적인 액추얼. 스탠다드 몰라도 되고요. 아, 모르면 안 되죠. 다 아는 단어고요. 시그니피컨트. 시그니피컨트 무슨 뜻이 있어요? 중요한. 상당한이란 뜻이 있다는 것 꼭. 중요한이란 뜻도 있지만 상당한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같은 말, considerable이죠. 상당한. 완전 어휘어법 시간이네. 얘는 서투풀이죠. 서투풀. 예, 유야, 유, 유, 유. 사려깊은이고. Considering은 이제 분사구문으로 무엇 무엇을 고려하여 하면이란 뜻이죠. 고려하여라는 뜻이고. 우리 뭐다 아는 단어 어휘어법에서 한 단어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리뷰하고 그러면 될것 같고요. 아, 프롤리픽. 오. 프롤리픽 1번. 뭐? 프롤리픽. 다사는. 다 자의. 별표. 그래서 프롤리픽 하면은 생산량이 많은 느낌이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프롤리픽이 나오자마자 생산량이 많은 느낌이다. 다산의 다작을. 그러니까 풍부한.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나온 프롤리픽의 동사형이 뭐냐면, 푸, 롤, 리, 퍼, 레이트죠. 많이 봤던 단어죠? 그쵸? 같은 말이 멀티 플라이죠. 계속해서 증가하다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증가하다. 프롤리퍼레이트, 멀티플라이. 어플런트는 A 다음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니까 다가서는 느낌, 투고. 플루는 흐르는 거죠. 계속 흐르는 느낌이야. 넘쳐 흐르는 느낌. 그래서 많은 느낌이라고. 얘는 유복한, 부유한. 풍부한. 그럼 정답 뭐야? 얘는? 서브스텐셜의 정답은 상당한 B죠. 아까 단어는 다 써줬으니까 안 하고 키의 동의어는 주요한이니까 A번이죠. leading, 주요한, 선도적인, 가장 중요한이란 뜻도 있어요. 네. friendly 동의어는 아까 뭐야? favorable. 스틱, 스트릭, 엄격하는 리기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